네 여러분 지금 피어남니 첫 번째 정규 앨범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아무나 하는 그런 노래로 모두 다 손들어 거친 나야 멕시코 난리 파파라치 하우메 서프라이즈 너네 눈이 좋게 파우메. 이번 정규 앨범이 이제 드디어 진짜 완벽한 피어남의 하모니를 찾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주인공이다 진짜 알리는 앨범이거든요. 그만큼 이 사진에도 그 느낌을 좀 연출하고 싶어서 아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B1H 보여주죠 B1H 내가 주인공이다 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지만 열심히 해내보겠습니다. 그 이제 달라진 점은 저희의 목걸이가 생겼어요. 멤버 한 명 한 명씩 이제 이거 제가 만들려고 했었어요. 저도요. 저 액세서리 좋아하니까 저도 만들려고 했었는데 뭐 회사가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거는 아니겠지만 굿즈에도 이런 게 있으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도 하고 싶잖아요. 사진 기대해 주시고요. 무대 같은 것도 다 기대해 주세요. 저는 위아래 풀셋으로 이제 트위드 재질로 입었는데 제가 트위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트위드 좋아하시는 거 아셔가지고 트위드 맞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 A-Chop 포인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보통 목에다 달았는데 저는 옆에 살짝 브로치처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신발을 보시면 진짜 여러분 언제 살면서 이런 신발 신어보겠습니까? 저도 지금 살면서 처음 신어보는데 그리고 올백했어요. 엄청 화려해요. 우리는 어떤 바이브야? 우리 셋은 어떤 바이브야? 장난꾸리라고 맨날 앙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악동은 살짝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가자는 거지. 그렇지 이런 이건 잘 모르겠긴 해 소리는 아주 잘하던데 아주 크게 이쁘게 잘했던데 저 웃는 거 어때요? 아니요 잘했어요. 나는 웃음 안 좋아. 왜 웃음? 웃어. 나는 예쁘게 웃어. 웃어봐봐. 아니 그런 거 말고 난 예쁘게 웃어. 태현이 형 너무 반짝거려서 태현이 형 그냥 얼굴 막 합친 것 같아. 처음 미친 날 본 적 없는 걸 바뀌지 말도 득한 이게 내 색깔 누가 뭐래도 스웩이 다른 내 빛깔 I'm the boss, I'm the man, I'm a super super super. 네 아무래도 정규다 보니까 곡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또 말씀드리자면 저는 I See You라는 저희 자작곡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I See You라는 노래는 저희 팬분들을 생각해서 만든 노래예요. 제가 작사 작곡 참여하고 인탁, 종석이도 작사에 참여하고 기호랑 저랑 작곡 같이 해서 만든 노래인데 그냥 팬분들을 저희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 네, 항상 보고 싶다 그런 C라는 보고 싶다는 키워드로 해서 만든 노래인데 굉장히 뭔가 미니멀리즘 하면서 좀 귀여운 느낌도 있으면서 뭔가 멜로디가 조금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뭔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멜로디가 재미있어서 뭔가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I see you. 감사합니다. 사랑이 불타듯 열정을 채워 나를 몰라도 끌리게 될 걸 Yeah, better, better looking at me now. 이번에 박 스타일이 좀 파격적이에요. 최대한 악동 같은 느낌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귀여운 모자도 쓰고 최대한 다양한 표정 지어봤습니다. 잘 나오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좀 꾸며놓고 확 다크하게 가니까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카리스마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워낙 좀 눈이 좀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좀 날카롭게 나오고 싶은 욕심이 컸어갖고 표정이나 좀 몸짓, 제스처 같은 걸 더 과하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나라 DJ 제한 없는 지주 freeway 취한 듯한 너의 move 누굴 위한 노래 yeah. 여러분 이번 컨셉은 저희가 악동이 돼서 이제 작전을 약간 수행하러 가는 그런 느낌의 컨셉인데요. 이제 탈 것 대형 차도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모래도 있고 이제 뒤에는 밤 약간 황무지 이런 느낌의 이제 천막 같은 게 깔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피아노니가 멋지게 작전을 수행하러 차를 타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켓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무섭진 않은데 여기 이 쇠만 밟아야 돼가지고 근데 쇠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쇠 안 밟으면 아예 그 진짜 자동차라서 타볼래요? 조심스러운 거죠. 절대 무서운 거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번에 정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이 컨셉 제가 사실 좀 의견 좀 많이 냈어 가지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살짝 좀 악동 같은 여섯 명 각자 매력은 있는데 같이 모였을 땐 한 팀이다 진짜 이런 느낌을 많이 연출하고 싶어서 좀 악동적인 느낌 의상도 살짝 좀 거칠고 좀 세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고 좀 다채로운 느낌 많이 담아내고 싶어서 이렇게 컨셉 의견을 좀 냈는데 진짜로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 너무 이쁘게 잘 조화스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지금 결과물도 너무 좋고 굉장히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이번 앨범에 많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득한 건 stop now 위험을 알리는 거스러운 world 이젠 time is up 더 늦기 전에 oh baby let's go change 좋다 진짜 마음에 드나 봐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 모든 인생의 사진 인생 제일 잘 네 이번 앨범은 피어나모니가 하나로 융합되는 과정을 이제 표현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피어나모니가 융합이 잘 되는 이유는 뭐 각자 이제 멤버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진짜 기본으로 한 지금 3년 넘게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얘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도 맞춰가고 얘도 나한테 서로 맞춰가기 때문에 잘 융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유닛 촬영과 개인 촬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자켓 촬영할 때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찍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그 속도감을 보여주는 강풍기 같은 거를 앞에서 쏴주셔가지고 실제로 뭔가 앞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냥 멤버들이 되게 잘 해가지고 전 뒤에 맨 뒤에 있었다 보니까 뒤에서 그냥 하는 거 따라하면서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진짜 타는 듯한 연기를 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왔으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이번 저희 자켓 컨셉은 이제는 정말 피어난 어머니가 주인공이다, 맘껏 누리자, 우리의 멋을 다 보여주자, 살짝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못한 좀 펑키하고 키치한 감성의 의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종섭이만 봐도 잘 안 보이긴 하네. 근데 니트부터 해갖고 되게 펑키하고 키치한 감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나름 재밌고 신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시선적으로 뺄게요. 저희 이번 그 자켓 컨셉이 히어로 컨셉인데요. 누가 제일 히어로 같은지는 전섭이에요. 딱 봤었을 때는 빌런 같죠. 근데 머리색이랑 생긴 게 아직 코스튬이 없어서 자기가 만들고 히어로 되고 싶은 애기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일 빌런 같은 거는 태호 형이에요. 오늘 귀산 올블랙에다가 머리까지 까만색이고 올백 했어요. 어떻게 히어로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오늘 전 놀랐어요. 사실 너무 근데 진짜 잘 어울렸었어요. 그 둘이 콘셉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시민이에요. 일반 사람. 제가 잘 못 뛰어요. 최대 얼굴 안 찍은 거라 되게 이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피어나무로 데뷔한 역사상 제가 가장 많은 악세사리를 한 날이지 않을까. 보십시오 여러분.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여기도 광창. 근데 여기서 또 스페셜이 있죠. 바로 슈퍼스타. 전 슈퍼스타니까 제가 그 우주 그 자체이자 마치 저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면서 슈퍼스타.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내일 제가 했어요. 멋있죠? 일부러 이렇게 벗겨진 것처럼 바르고 벗겨진 거, 벗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탑코트. 탑코트 골랐어요. It's a love countdown.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삐삐, 삼, 사, 세, 야, 시간, 내일 모이네 빠르게 가면 돼. It's the P1하모니 첫 번째 정규 앨범이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켓 촬영장 마쳤습니다. 아이, 첫 정규인 만큼 진짜 신경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정섭 씨 어땠어요? 네, 일단 두 가지 버전이 색깔이 너무 확연하게 달라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보시는 맛도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고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항상 매번 촬영할 때마다 저희가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진짜 확실히 되게 도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멤버들한테 좀 숙제였던 것 같고 그만큼 더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피셔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번 앨범 정규인 만큼 저희가 의견이랑 아이디어랑 앨범 작업 안에서 좀 참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냈으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이쁘게 나온 것 같죠? 예. 네. 저 지금까지 인생에서 찍었던 사진 중에서 제일 잘 나왔어요. 와. 진심으로. 와우.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으니까 저희 피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케이. 그럼 저희 퇴근할까요?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원 하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